반갑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팬 여러분, 어도비 코리아 강진호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2021 업데이트 반복 개체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오브젝트를 여러 개로 복제하려면 선택 후 복사를 하고 Ctrl D 혹은 Command D를 통해서 작업을 반복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이용하면 오브젝트 복사를 통한 패턴 만들기를 드래그만으로도 매우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반복에 들어가시면 방사형, 격자, 뒤집기가 있습니다. 격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좌우 혹은 상하 관계없는 반복되는 패턴을 제작할 수 있고, 반복되는 간격 또한 조정하여 이러한 패턴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브젝트를 회전시켜 원형의 패턴을 만드는 것 또한 기존에는 각도를 지정하여 하나씩 붙여넣기를 해야 했다면, 이제 오브젝트, 반복, 방사형을 선택하여 클릭 한 번에 원형으로 반복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들을 조정하면 전혀 새로운 모습의 변형된 반복 개체를 만들 수 있으니 하나의 오브젝트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작업에 활용해 보세요.